공천 심사가 마무리되면서 경선도 못 해보고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수용하느냐, 무소속으로라도 나오느냐, 선거 구도가 요동치게 됐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청주 흥덕 김준환 예비 후보가 사실상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란 전제를 달았지만 번복 가능성이 나자 무소속 출마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지금 탈당해서 이게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컷오프된 여야 후보 모두 반발하고 있는 청원의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재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종윤에 이어 새누리당 권태호 예비 후보도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과 여러분들의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청원의 경우 국민의당까지 포함하면 5명이 출마하는 다각구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를 지지하고 사랑해 준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억울하게 하고 있고 재심 결과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무소속 출마도. 다만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야는 서둘러 경선을 모두 마무리 지을 계획이지만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워낙 커 적지 않은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